오늘 부산의 그 갈매길 대표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부산의 아름다운 길 대표 남수정입니다. 네. 최근에 무슨 부산에서 되게 그 중요한 뉴스에 두 번째로 선정이 되셨다고 그래서 네. 그 얘기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제목이 뭐냐면 2021년 시민공감 시정 베스트 10이라는 건데, 이제 시청에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뉴스, 이제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거였습니다. 그 궁금해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뭔지. 이게 시작은, 제가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대표님이 유명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사회적 가치는 이런 생각한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저는 걷는 게 좋았어요. 걷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좀 너무 많아져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 너무 많이 생기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책임감, 그리고 이제 너무 제가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거를 동호회로 끝낼 건지 아니면 좀더 다른 방향으로 갈 건지를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알아보니 사회적 경제가 있다고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엄청난 시민 세금을 쏟아서 갈매길을 만들었고, 그러면 시민들이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갈매길 10년 역사상 완주자 통계가 1000명밖에 안 됐어요. 일단 갈매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갈매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갈매길은 일단 이름은 갈매기와 길의 합성어입니다. 부산시 시조가 갈매기, 시화가 동백이거든요. 그래서 갈매기하고 길의 합성어 갈매길이고, 그래서 678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고, 부산의 모든 해안선을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바닷길이 한 65%, 그다음에 낙동강 수영강길 해서 한 15%, 그다음에 도심길 한 15%, 그 나머지는 숲길 이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9구간 21코스예요. 코스인데 총 길이는 278.8km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숲도 있고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도심까지 이렇게 어우러진 길은 유례가 없죠. 또한 가지 핵심은 갈매길은 대중교통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리산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로 못 가잖아요. 굉장히 큰 마음 먹고 가든지 아니면 차를 움직이든지. 그런데 갈매길은 모든 노선이 대중교통이 다 어쨌든 제주 올레길은 사람들이 뭐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갈매길은 잘안 알려졌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표님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알려지게 된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고가 코로나를 중심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만든 길을 좀 시민들한테 알리자 이런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길이라는 게 그래도 내 이웃을 사람과 사람들이 그러나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같은 거구나. 실내에서 못 만나게 하고 거리두기 하고 방역지침 때문에 집을 나오지 말라고 하지만, 길 위에서 걸으면서 만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길의 해설 그때 좀 달리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웃을 안전하게 연결시키는 사회 안전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대마다 조금씩 가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시대의 길의 가치는 아까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처럼 특히나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신중년들의 일거리로 가야 된다. 해마다 무슨 시장님 후보나 대선 후보들이 나오셔가지고 공약을 보면 주로 토목을 많이 해요. 토목. 짓겠습니다.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길 위에 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늘 대외적으로 움직임 많이 하는 게 길은 사회 안전망이다. 그리고 길은 토목이 아니라 컨텐츠다. 컨텐츠로 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고, 우리 회사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갈매길 위에 100개의 신중년의 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지금 목표로 해서 만들고 있고,
그 이제 좀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8년 걸렸습니다. 장문이 있는 자가 임대 사무실을 만드는데 8년 걸렸는데 제가 딱 지금 올해 50인데 60대기 전에는 건물을 하나 로드비 센터를 하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걷기와 일자리라고 하는 건 금방 또 이해 안 가거든요. 네. 그게 일자리로 연결되는 게 어떤 형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팬데믹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이 우리 지역사회 안전망인 거예요. 그럼 이 안전망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트레킹 가이드 양성 교육기관이기도 한데 그 많은 분들을 안전하게 목표점까지 장거리를 걷게 하는 데는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는 이거를 그 위에 전문 인력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회사가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걷기 프로그램은 월수금 주 3일 월에 한 13-14회 정도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갈매길 걷기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품으로 하는 게 해파랑길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의륵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750km 요거를 걷기 여행에 숙박 상품도 있고 당일 상품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남쪽으로 가는 남파랑길 여행 상품 만들고 있고 위쪽 북쪽에 DMZ 평화누리길 상품도 저희가 2월에 출시를 계속 움직입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길을 걷다가 보면은 안내 리본이나 스티커 보이실 거예요. 안내 리본이나 스티커 그걸 저희 같은 회사가 작업을 합니다. 제일 짧은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당일 프로그램이 될 거고 제일 긴 프로그램은 며칠이나 걸릴까요? 현재는 2박 3일이 제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더 긴 프로그램을 만드실 건가요? 14박 15일 한 달 이런 상당히 생각하고 있죠.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주로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이제 60세 전후의 분들인데 이분들 돈도 되고 시간도 되고 그리고 건강에 관심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저희 여행 상품의 핵심은 뭐냐면 강원도 고성까지 네 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완성하는 작품인 거예요. 완성 그 성취도 이렇게 굉장히 큰 목표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출발을 하면 중간에 빠지질 않아요. 보통 여행사들이 목욕을 하고 나면은 뭐 빠지고 취소하고 이것 때문에 숙박 예약이 어렵고 이랬는데 저희는 한번 출발하면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좀 그런 건 확실히 좀 차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아요? 제일 많은 거는 55세부터 65세 사이에. 그걸 한번 하시면은 만족도가 어때요? 후기가? 제 참여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제 참여율이 80% 높아요. 그 대부분 다시 재참여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별로 크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미션은 로드비 센터입니다. 로드비 센터고 그 센터 로드비 로드비라는 것도 설명해 주세요. 로드비는 뭐냐? 비는 부산의 비입니다. 그래서 길의 도시 부산, 길을 품은 도시 부산, 그런 뜻인데 부산이 KTX도 들어오고 공항도 있고 그리고 해파랑 남파랑이 교차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티아고처럼 걷기 여행의 성지가 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곳이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에 걷기 좋은 곳이 부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드비 센터가 여행자 센터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트레킹 가이드 양성 받으신 분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면서 역량 교육도 하시고 여행사 업무도 저희 할 거니까 여행 상품도 판매하고 그럼 또 저희 회사가 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면 먹는 건 다 자연스럽게 필요하니까 이제 1층에 카페 겸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수입 구조도 만들어내고 판매하고 있는 굿즈 다양한 어떤 저희가 상품들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판매하고 네 맞습니다. 저 이번에 그 부산시정 시민 참여 10대 뉴스 선정할 때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이었냐면 청년 원정대가 두 팀이 있었어요. 10명 이 청년 원정대는 원정대의 구성원들이 다양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다양했는데 이 친구들이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갈매길을 걸으면서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가까워지냐.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곳에서 만나든지 간에 계급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기 직업이 뭔가에 따라서. 근데 길이에서는 그게 아무 작동이 안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관계가 수평으로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그 하나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학벌이니 스펙이니 부모 능력이 따지지 않고 그 길이에서는 서로 평등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람 관계가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내가 변화 과정을 보면서 아, 제 사업의 또 다른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면 바다, 산, 강, 숲, 호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문만 열면 바다예요. 서울 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그 바다도 동해 바다 다르고 남해 바다 또 달라요. 서해 바다 다르고. 그래서 바다, 산, 강, 호수, 도심길 다 있다. 여기를 비행기 안 타도 된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여행처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산의 아름다운 길에 우리 회사의 기업 목표는 일자리를 많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수입 구조가 좀 그 일자리를 많이 나누는 구조라 사실은 회사를 경영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돈이 필요한데 그게 쌓이는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항상 제가 안고 가는 고민인데 저는 길이라는 공공재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해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제품이나 상품을 파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방향으로 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돈을 버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직원들이나 저를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아름다운 길의 목표는 일자리를 많이 나누어서 성장시키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싶어요. 어쨌든 이 코로나의 원인은 탄소 때문인 거고 그럼 탄소의 핵심 원인은 자동차인 거죠. 그럼 사람들이 자동차를 덜 타게 하려면 많이 걷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운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걷게 한다. 저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 회사가 상당히 성장을 한 건 사실인데 이게 한편 그게 막 기쁘진 않습니다. 모두가 힘든 와중에 저희가 성장하는 거라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기업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좀 지금 시가 추진 걷기 좋은 추진단이라고 TF팀이 꾸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단이 아니라 걷기과 보행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님 바뀌면 사라질지 모르는 추진단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보행과로 국가가 성격돼서 제대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면서의 가장 애로사항? 힘든 거는 제가 방향을 잃었을 때 돈도 필요하고 막 사람도 힘들게 하는데 그런 거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향을 딱 잃었을 때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아름다운 길 많이들 좀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